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희한한 해프닝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파트 수만 채가 들어선 어떤 신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도시 이름이 포레스트 시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도시 표지판 옆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도시 입구면은. 근데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이 단지 속으로 들어왔더니 저렇게 길에 우뚝우뚝 아파트는 있는데 사람하고 자동차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탄의 신도시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복적복적거리고 자동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물론 이 신도시니까 큰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쇼핑몰이 그냥 한가합니다. 가게가 문영 가게가 거의 없고, 근데 또 외부에 나와 보니까 저 가게는 문을 다 열었다가 닫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폐점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해변가에 있나 봐요, 이 도시가. 근데 비치면 또 뭐 선텐하고 뭐 이렇게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바다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완전히 버려진 해변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컨트리 가든이라고, 중국 최대의 디벨로퍼가 말레이시아의 조홀에 드림 파라다이스 포 올 맨카인드, 온 인류를 위한 어떤 환상적인 드림의 파라다이스를 맹길겠다고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겁니다. 분양할 때 저 조감들을 보세요. 진짜 미래의 멋진 모습이죠. 저기 뭐 고층빌딩이 쭉쭉 올라가고, 워터파크,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른이들이 뛰놀고, 아주 뭐 거기 골프장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겁니다. 미래의 멋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 한 수 더 떠갖고 에코 프렌들리 포레스트 시티 그러면서 저 도시에 아파트 도시에다가 뭐 그냥 막 온갖 풀 나무 다 심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렇게 하면 벌레 많이 낍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그대로 중국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매기를 놨는데, 이게 내막을 알아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부도 위기에 있는 컨트리 가든이 2016년에 1대1로의 메가 프로젝트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반도에 약 한 1천억 불 투자 규모로 해서 이렇게 막 이제 이 신도시, 멋있는 그 레저 타운을 이제 건설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컨트리 가든도 해볼 만한 게 엄청나게 중국의 부동산 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붐인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야, 이걸 해외로 끌고 나가면은 중국 사람이 중국 내에서 이 못 사는 어떤 별장이나 아파트를 뭐 말레이시아면 멀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 거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천억 불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그 추진했고, 기본적인 목적이 이런 그 뉴 타운에는 말레이시아의 중산층은 들어가기 힘든가 봅니다. 아직 소득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자. 중국의 부자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4천만 명 이상은요. 거기다 뭐 또 옆에 싱가포르. 저 지도에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조호르 반도로 들어오면 되나 봅니다. 싱가포르에 외국인 주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집값이 비싸니까, 야, 싱가포르에 외국인 주재원들 유치하자고 그러고 야심만만하게 출발했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BBC가 보도한 바에 하면 완전히 고스트 시티. 완전히 8년이 지났는데 공정이 15%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됐고, 실제 입주한 사람은 원래 목표 뭐 100만 인구 이렇게 팡팡 튀겼는데 1% 정도밖에 안 됐대요. BBC가 인터뷰한 현지에 사는 부부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고층 그 아파트 28층에 사는데 그 층 전체에 딱 자기 한 세대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썰렁해서 자기들도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뭐죠, 사진 보시면 컨트리 가든이 콘도를 산 사람, 다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사람도 있나 봅니다. 투자한 사람이 이 컨트리 가든을 소송을 했는데, 프로드는 사기죄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너무 과대 광고를 했다 이겁니다. 분양할 때 과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 포레스트 시티가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초를 쳤냐 하면요, 컨트리 가든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으려니까 2016년에 시작했는데 2년 후에 마하티르 수상의 권력으로 빽했어요. 마하티르 수상은 1대1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티
built for foreigners.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위한 도시를 맹세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이 콘도나 아파트를 산 중국인 바이어에 대한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이 비자 제한이라는 게 비자를 금지한 게 아니고 뭐 까다롭게 한 거죠. 체류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뭐 중국의 부자들이 설사 이 컨트리 가든 말레이시아 이거 사고 싶어도 아 비자 조건이 까다로우면 자기는 뭐 그 컨트리 가든 가서 뭐 한 겨울 내에 한 그 3개월 푹 쉬고 싶은데 뭐 예,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자 체류 기간을 한 달 그러면 빵 초치는 거 아닙니까? 안 살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팬데믹 이런 걸 나오지니까 해외로 자본이 나가려고 굉장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갖고 나기가 쉽지 않죠. 세 번째 이제 이게 컨트리 가든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스리랑카에 항만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항만은 말레이시아나 스리랑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나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의 금융기관부터 돈을 꼬가지고 중국의 건설업체가 중국 인력하고 준수를 중국 기자를 갖고 했거든요. 그러면 짓고 나면은 뭐 이자는 꼬박꼬박 그 현지국 정부가 갚아야 되니까 중국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뭐 큰 부담 없이 꼭 먹고 알 먹기로 추진했는데 이 포레스트 시티 경우가 다르죠. 이거는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중국인이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지국 정부가 무슨 동국 할 필요 없이 컨트리 가든 이 디벨로퍼 자체가 다 이거 돈을 꼬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를 맹길 때는 선분양 하잖아요. 아 동탄 신도시 뭐 아파트 맹긴다 그러면 뭐 너도 나도 가서 이렇게 선분양하면 이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들어오는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완공하는데 선분양이야 아까 말씀드리시라 안 된 거예요. 특히 마티르 수상이 초치고 베이징이 자본 통제니까 여기 꼬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싱가포르 주재원들을 이렇게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자동차 그 이 태그가 번호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번호판은 이건 특수 번호판인데 이거를 그 달라 그러면 자동차 값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내야지만 도심에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싱가포르에 사는 그 사람들은 자동차는 갖고 있기는 있지만 주말에 뭐 교회에 나가든지 뭐 다리 건너서 말레이시아 조로에 가서 골프 치는 그럴 때 쓰는 거지 출퇴근할 때는 쓰지 않는다 합니다. 출퇴근할 때는 퍼블릭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 포레스트 시티가 뭐 이렇게 이 싱가포르 바로 맞으면 저쪽에 있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는 토마스가 여기 집을 사면 출퇴근이 어떤 거죠? 이거 가려면 출근 시간에 트래픽 잼 걸려야죠. 국경 감무소 통과해야죠. 그러면은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컨트리 가든은 아직도 식스대가 있습니다. 아 뭐 걱정 말라 뭐 끝까지 완공하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사가 도산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트 시티죠. 이렇게 동남아에 만든 멋진 숲속의 유령 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 일대일로가 진짜 어처구니 없이 벌이는 해프닝, 일대일로의 참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고 호주에도 두 건이 됩니다. 호주에도 똑같이 컨트리 가든이 시드니하고 멜버른의 대규모 이 단지를 맹결하는데 이것도 BBC가 편한번 abandoned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손 놓은 것 같아요. 오늘은 1대1로야 진짜 허황된 일면을 보여주는 어떤 말레이시아의 고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